그럼 아까 살짝 들여다봤던 첫 번째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분석하고 그두 번째 걸 한번 볼 텐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스 코드 상에서는 private라는 접근 제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V1, V2라고 하는 변수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어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지, 클래스의 객체 외부에서는 요두 개를 접근할 수 없는데,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똑같아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그냥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장점인 거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게 되면 프라이베이트 멤버도 다 접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소스 코드를 토대로 한번 첫 번째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첫 번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어떻게 지역 변수 형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죠? 바로 지역 변수처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스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 구조를 한번 보면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메인 함수만 보세요. 메인 함수에서 보시면 실제로 우리 메인 함수에서 함수 호출처럼 보이는 부분 요거 하나뿐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객체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음에 요 foo 부분, 요첫 번째 콜 있죠? 첫 번째 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봤을 때 플러스 foo f1이라고 지역 변수 형식의 지역 객체를 선언하는 순간에 호출이 되는 애예요. 즉 생성자인 거고요. 그리고 함수가 끝날 때 메인 함수가 끝나는 부분에 정리를 하는 부분에, 그쵸, 요 마지막 부분에 소멸자가 호출돼요. 그쵸?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 여기 지금 덤프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고, 생성자, 여기 보시면은 디스포인트가 있죠? 그쵸? F1이라는, 요 포인트와 디스콜이라고 하고,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보면, 따라 들어가 볼게요, 요거. 생성자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디스콜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뭔가 푸시푸시라고 인자를 넣는 형식이 아니라 이 클래스 객체를 가리키는 이 포인터, 이 주소를 ECX에다 넣고 그거를 토대로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점프를 한번더 들어가고,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함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생성자 함수인 거죠. 생성자 함수는 아까 보신 것처럼 뭐죠? 이 함수 자체는 그냥 변수 내에다가 값을 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변수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AAV1, 이번 이제 Shift 땡땡을 하면 할수 있죠? V1이 될 거고, V2 땡땡이 될 거고, V3, V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 값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EAX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다가 V1을 넣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0CH. 즉, 처음에 ECX가 시작이에요. ECX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의 어떤 그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주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EBP 플러스 DIS로 옮긴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EBP 플러스 DIS를 기준으로 플러스, 이 위치, 그리고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0C. 그러니까 4바이트씩 떨어진 공간에다가 이 값을 할당한다는 거죠. 즉, 결국에는 이 ECX가 가리키는 값에 차례대로 1, 2, 3, 4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ECX가 가리키는 값, 이 값이 바로 클래스 객체의 주소, 즉, DIS.
이 클래스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디스 주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 후 함수가, 아니, 덤프 함수가 있는데, 덤프 함수도 그냥 마찬가지 똑같아요. 일반 함수예요. 일반 함수고, 이 푸시 푸시로 우리 프린트 할 데이터를 받고,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는 게 답니다. 하지만 이 푸시를 하기 전에 값을 가져오는, 실제로 출력할 값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요 값을 가져와서 printf 인자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ECX를 기준으로, 아까 우리 생성자에서 ECX를 기준으로 offset을 지정을 해서 넣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져와서 인자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EAX, 그 다음에 EAX 플러스 4, 0CH 8, 이렇게. 요게 보면, 요게 V1, V2, V3, V1, V2, V3, V4,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소멸자는 아무것도 안 넣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호출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호출만 되고 끝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 디버깅을 해보면, 실제 우리가 클래스 객체, 이제 객체가 선언이 되고, 우리 그 변수처럼 선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값이 할당되는지 찾을 수 있겠죠?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디버거에다가 select 디버거 하신 다음에, local min32 디버거로 하시고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냐면 여기 콜 부분에다가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미지가 평가판이라서 자꾸 꺼져 가지고, 여기다가 F2를 누르시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릴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F9를 누르시면 실행이 되는데 그냥 예 해줍니다. 소스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소스는 없기 때문에 소스를 가져와서 매핑을 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 창을 조금 닫아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메모리,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택,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레지스터가 되겠죠. 스레드는 필요 없어요. 모듈도 필요 없고. 그렇죠? 이렇게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생성자를 한번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일단 디스 포인터가 ECX, 그러니까 즉 EBP 플러스 F1이라는 요 값이 ECX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ECX는 뭐죠? 012FEFC. 자, 이게 지금 그 디스 포인터, 즉 그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는 건데, 이게 어디 영역에 있죠? 스택 영역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메모리에다가 뷰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12FEFC. 여기다 커서를 올리고 G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12FEFC 이렇게 가리키도록 해놓고 F7을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F7. 그러면 여기 값이 할당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선 첫 번째 EAX에 뭐가 들어가 있죠? EAX에 아까 12FEFC가 들어가 있어요. 즉 12FEFC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첫 번째 변수의 값을 넣겠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들어갔죠? 00000AA.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FEFC가 이 객체, 그러니까 이 뭐지? F1이라는 객체의 이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A, B, C, D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만약에 객체의 주소를 찾았잖아요. 근데 함수를 못 찾겠어요. 함수가 어디인지 뭐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다가 메모리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셔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클래스라고 하는 걸까 사용하는 목적이 이 공간과 기능을 하나의 어떤 그 클래스 단위로 묶어서 쓰자고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함수들은 자기가 정의해놓은 멤버 변수들을 참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역에다가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놓으면은 설령 함수를 못 찾는다 하더라도 그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에 함수 안에서 멤버 변수를 가져다 쓰는 시점에 이 메모리 액세스가 될 거니까 그 부분을 찾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클래스 기능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또 방법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이 덤프 함수라든가 소멸자는, 그냥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끄시고 나서, 그냥 PDB 없이,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저장이 되지 않으니까 새로 로드하면 새로 분석하겠죠. PDB 없이 보면 요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단 ECX 디스코를 이렇게 여러 번 쓰고 뭔가 디스코를 여러 번 쓴다는 것 자체가 클래스 자체를 쓰겠구나라는 걸볼수 있고 이 디버깅을 통해서 ECX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가면 클래스 객체의 주소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멤버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제는 이 동적으로, 전역으로 객체를 선언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이제, 전역으로, 전역이 아니라 이제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경우에는 어떻게 또 코드가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달라졌어요. 원래 지역 변수였을 때는 클래스 foo f1 이렇게 했었는데, 그쵸? 원래 이렇게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동적으로 생성을 했어요. new라는 지시자를 써서 새롭게 좀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그 메모리 할당을 통해서 덤프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 해주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을 때 코드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2 마찬가지로 클래스 2 디버그에 class2ex이랑 pdb 파일을 같이 복사하셔서 여기다 넣으시고요.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시뿔뿔. class2를 일단 pdb 없이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PDB를 넣어서 한번 하죠, 처음에는. 자, 일단은 모양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좀 달라졌죠? 뭔가 분기문이 생겼어요, 그쵸? 이 분기문의 역할이 뭔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PDB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파일에, 로드 파일에 PDB 불러오셔가지고, class2를 불러오시면, 자, 어떻게 달라졌죠? 우선은 콜만 한번 보겠습니다. 콜만 한번 보면 일단은 가운데에 foo 덤프가 있는 거는 동일해요. 아까랑 동일한데 좀 뭔가 많아졌어요. 코드가 생성자도 여기 있고 소멸자가 있죠. 소멸자는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보이진 않고 네. 메인 함수에서는 그럼 이제 아까랑 달라진 게 뭐냐면 new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new 우선은 우리가 그 코드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클래스 문을 닫아버리고 new라는 거를 일단 실행을 하게 되면 이 f1이라는 공간에다가 클래스의 크기만큼의 어떤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야 돼요. 즉, 요거를 할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한글이 안 되죠.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생성자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메모리 할당이 되고
이게 메모리 할당의 결과가 EAX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버퍼가 정상적으로 할당이 되었을 경우에만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 할당이 안될 경우에는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한 다음에 멤버 함수를 호출하고, 마지막에 딜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딜리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면 이 부분이 딜리트랑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얘를 따라 들어가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건 반대예요, 그렇죠? 우선 소멸자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모리를 딜리트해 줍니다. 순서가 반대로 보시면 돼요. 소멸자 한 다음에 메모리 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적으로 생성을 한다 하더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ECX를 찾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놓고 여기다 걸어볼게요. 여기다가 FE 그리고 F9 해주시면 자, F8 한번 눌러주면 ECX의 값이 들어갔죠? ECX가 어떻게 되겠죠? 309278. 이건 어떤 영역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스크립트 있죠? Alt F7 눌러가지고, SEG 스크립트를 실행해보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세그먼트를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BSS가 초기화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할당 공간이거든요. 근데 얘가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동적으로 할당되는 공간에 대한 이거는 바이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가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행을 하게 되시면 어떻게 들어갔죠? 이 ECX 값의 디버그 세그먼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Alt F7을 구해보면 어딨죠? 0021-9278 21-9278의 디버그 013 세그먼트 영역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생성자에서 지금 생성자가 여기 지금 실행이 됐죠? 여기 생성자죠? 생성자가 실행이 된 다음에는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값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쵸? 그래서 이 들어가 있는 값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ECX가 219278 219278 들어가 보면 어떻게 들어가 있죠? AAAA BBBB가 들어가 있고 이게 보시면 V1과 V2 값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방법은 동일한데 이 지역으로 선을 객체를 선언했냐 동쪽을 했냐에 따라서 이좀 위치가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지 찾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